삼성전자가 중국 텐진 스마트폰 공장을 올해 말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중국 대신 인건비가 싼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강은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가 중국 텐진공항을 철수하기로 한 그 배경,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중국 텐진 공장의 가동을 오는 12월 말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0.7%에 그쳤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에 밀려 점유율 1% 밑으로 추락해 극도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인건비 상승도 부담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가동률이 낮아진 텐진 공장의 철수설이 제기돼 왔는데요. 삼성전자는 결국 판매 부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내 텐진과 광둥성 후이저우 두 곳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해 왔는데요. 이 중 공장 규모가 더 크고 수출용 스마트폰 생산 비중이 더 높은 텐진 공장을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 외신은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또 워낙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텐진 공장의 철수와 관련해서 좀 중국 시장에 힘을 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중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업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 텐진 공장을 철수하긴 했지만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을 삼성전자가 포기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일단 중국 내수용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후이저우 공장이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공장도 향후엔 축소하거나 철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재편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구미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6개 국가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고 또 지난 7월에는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와 베트남에 생산을 집중하고 대신 중국은 효율적인 주문자 개발 방식 ODM을 확대해 현지 생산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